직립보행으로 인해 몸의 하중이 집중되고 활동에 따라 다각도로 움직여야 하는 신체 부위 허리.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쯤은 허리 통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의료톡톡에서는 흔하지만 절대로 쉽게 넘겨서는 안 되는 증상, 허리 통증에 대해 알아봅니다. 허리가 아픈 경우를 통칭하는 단어, 허리 통증. 허리 통증은 특정 질환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의 증상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고요. 통증의 양상도 다양한데요. 통증이 심하고 지속적으로 이어지거나 계속 악화된다면 특히나 위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 아파서 오셨어요? 허리가 좀 아파서 왔습니다. 아프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달 정도 됐습니다. 네. 어느 부위가 아프세요? 이쪽 부위. 아, 네. 이쪽 부위로 지금 아프신 거예요? 네. 네. 현대인에게서 매우 흔한 질병으로 전 인구의 80%가 일생 동안 한 번은 심한 허리 통증을 경험합니다. 허리 통증은 척추의 퇴행성 변화와 관련된 경우가 많으나 과도한 신체 노동이나 무거운 것을 많이 드는 경우에 젊은 연령에서도 허리 통증이 발생이 잦습니다. 그 범위가 아주 넓은 허리 통증. 척추 관련 구조물에서 발생한 문제, 즉 척추뼈, 디스크, 후관절, 인대, 근육 등의 병적 변화가 허리 통증의 원인이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 근육통이라 생각했던 통증이 척추 질환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허리 통증의 원인 질환,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 있습니다. 허리 통증은 물론 엉덩이부터 다리까지 이어지는 방사통, 다리 저림 등이 나타나는 경우 요추 추간판 탈출증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원인 질환으로 척추관 협착증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걸으면 다리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척추관 협착증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허리 통증보다는 엉덩이부터 다리까지 이어지는 통증과 저림이 더 심합니다. 그리고 요추 염좌도 허리 통증의 주요 원인입니다. 허리가 약해진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힘에 의해 손상을 받으면 염좌가 발생. 대부분의 염좌는 2, 3주 후 정상으로 회복되지만 드물게 만성화되거나 재발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허리 통증의 원인 질환이 있습니다. 척추뼈 사이에서 충격을 흡수하는 추간판이 부정확한 자세, 과체중, 노화, 외상 등으로 튀어나와 신경을 누르는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 그중 하나입니다. 또 척추뼈 인대, 후관절이 노화 과정에서 인대와 관절이 두꺼워져 척추신경이 지나는 길인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신경이 압박되어 발생하는 척추관 협착증이 있습니다. 이 밖에 요추염좌, 허리의 퇴행성 관절염, 척추이분증, 전방전이증, 압박골절 등도 요통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선 이학적 검사로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을 감별. 시진, 촉진, 유발검사, 신경학적 검진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단순 방사선 검사로는 척추 배열을 보는데요. 허리 통증 진단의 가장 기본이고 필수적인 검사입니다. 적외선 체열 검사는 체내에서 방출되는 적외선을 측정, 체열 변화를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신경 통증 부위나 질병 부위를 판별하고요. 필요에 따라서 척추 구조물, 연부 조직 이상에 따라 추가 검사를 시행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은 허리 통증으로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질환에 따라 통증의 강도, 범위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학적 검사와 객관적 검사 장치 등을 이용해 통증을 유발하는 다양한 질환 중에 정확한 원인을 알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찜질로 경직된 근육을 이완, 간섭파 전류 치료로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부종, 근경직 풀어주기, 그리고 초음파 치료로 통증과 염증을 감소시키는 등 다양한 물리치료가 있습니다. 또 전문 치료사가 근육 긴장을 풀어주고 통증을 완화시켜주며 운동 교육도 병행하는 도수치료도 비수술적 치료법입니다. 그 외에도 척추 후관절의 작은 신경가지에 국소마취제와 염증 완화제를 투여하는 간단한 신경차단 시술,
만성 통증 환자나 신경 차단술 치료에 반응이 적은 경우에 시행하는 경피적 경막외 신경 성형술도 있습니다. 허리 통증, 다양한 비수술적 치료법이 있어서 무조건 수술을 해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통증은 좀 어떠세요? 허리뼈 쪽이 좀 많이 떨리네요. 네, 통증은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많이 완화가 되실 거예요. 혹시 보이는 게 두 가지로 보인다든지 뭐 시야가 흐리다든지 이런 증상은 없으신가요? 네,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허리 통증 발생했을 경우에 충분한 휴식과 안정을 취하면 어느 정도 나아지지만 통증이 오래 지속되거나 추간판 탈출증, 척추협착증 등으로 인한 통증인 경우 비수술적 주사요법으로 치료합니다. 대부분의 허리 통증은 비수술적 치료로 회복 가능하지만 치료 후에도 지속되는 극심한 통증, 대소변 장애, 다리 근육 마비가 생길 경우에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허리 통증 예방을 위한 바른 자세 만들기. 컴퓨터나 휴대전화를 볼 때 모니터를 눈높이에 맞춰주세요. 의자에 앉을 때 등과 허리는 등받이에 바르게 밀착시킵니다. 불편한 신발이나 굽 높은 신발은 피하고요. 양반 다리로 앉기, 다리를 꼬는 자세 등도 피합니다. 허리 건강을 위한 스트레칭도 틈틈이 해주면 좋겠죠? 양팔을 뻗어서 쭉 만세하시면서 최대한 숙여주실게요. 이때 뒤꿈치가 엉덩이에 들리지 않게 자세를 유지해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반대쪽 팔은 살짝 구부려줘서 머리는 반대쪽 손등 위에다 올려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 팔은 쭉 펴서 최대한 스트레칭 해주시면 됩니다. 5초에서 10초 유지하시고요. 10회씩 총 3세트 하시면 됩니다. 넓이는 어깨 넓이만큼 다리를 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발을 의자 위에 올려볼게요. 다리를 쭉 펴서 무릎이 구부러지지 않게 펴주시고요. 발끝을 당겨서 스트레칭을 해줍니다. 이때 자극이 약하시면 반대쪽 무릎을 구부려서 스트레칭 해주시면 돼요. 균형 잡기가 힘드시면 벽이나 주변 물건을 잡고 균형을 잡으시면 좀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은 이것도 10초에서 15초 정도 10번씩 3세트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올라오시고요. 허리 통증은 허리를 많이 쓰면서 달아서 생긴 병입니다. 처음 발생 시 발병된 원인을 알고 치료받으시는 게 좋으며 평소에는 적절한 운동, 바른 자세를 유지해서 단순 허리 통증을 만성 통증으로 진행되는 걸 예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주 흔한 증상이지만 결코 단순하지만은 않은 허리 통증. 방치하면 지속적인 골칫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진단과 치료로 척추 건강을 지키세요.